네, 코스피는 다시 3,200포인트를 일단은 뚫어냈고 코스닥은 이미 1,000스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그래서 다음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숨고르기 이후 달려온 이 숫자를 다시 내려놓을지 아니면 더 큰 숫자를 향해 달릴지 지금이 딱 기로이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유튜브로 워낙 또 최근에 안무를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흔히 종목 우리가 이제 작년을 돌이켜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종목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 이런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는 시장은 올해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철저하게 좀 촘촘하게 짜여있는 이 종목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작년이랑 올해 장이 좀 궤가 다르죠. 네. 네, 작년은 주도주 하나만 보면 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BBIG라고 저희가 불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만 쳐다보면 되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저는 이제 실적 장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적 장세로 가게 될 때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높이. 뭐 브랜드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그만큼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대해서 기업 실적이 맞춰주는가. 즉 어젯밤 테슬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적 제가 보기엔 잘 나온 것 같은데 시간 내에서도 빠지는 거 보고서 왜 이러나. 이게 바로 실적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네. 실적 장세는 바로 뭐냐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수준이나 시장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이 회사가 과연 맞춰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작년은 성장만 하면 와 하던 회사 세상이었다면 올해는 성장한 기본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인플레 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게 될 때 왜 실적 장세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결국 기업의 매출은 물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인상하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옥수수 곡물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편한 거죠. 지금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는 이 가격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라면서 그간에 있었던 좀 밀었던 가격 인상을 지금 단행할 수 있는 산업들이 몇 군데 보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들이 좀 올라올 때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향후 10년 인플레이션의 레벨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인플레라고 부르는데 인플레 기대라고 부르는데 이 인플레 기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10년, 11년 자스민 혁명 전후 했을 때 인플레 수준만큼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일단 네, 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예, 네. 뭐 그림 꼭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말로 계속 설명을 하자. 예, 나와 있네. 저 파란 선이 인플레 기대인데 2011년, 12년 그때 이후 최고치죠 지금. 파란 선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 인플레이션 기대와 빨간 선 봐주시면 같이 움직이죠. 저 빨간 선이 뭐냐면 국제 유가예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체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가 지금. 2011년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온 인플레장 혹은 상품장입니다. 물론 2016년에도 작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우리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끝나버려가지고 아쉬웠던 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단 모양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 1, 2년 더 갈 것 같다라고 일단 기대는 해볼 만한 흐름.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진바닥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2020년 봄에 전부 디플레, 저도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때 정부가 적기에 돈을 풀고 1년에 GDP 한 15% 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물었으면서 돈을 왕창 풀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 기대가 확 살아난 거죠. 저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갑작스럽게 살아나는 시기가 벌어질 때 그때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BBIG도 좋고 거기는 원래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고 힘들어했던 업종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무엇보다 건설업종 같은 업종들까지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야, 저 BBIG 너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네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작년은 BBIG만 성장했다면 올해는 그 말고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는 장인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능력이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걸 입증해줘야 되는 장이 돼서 그래서 아까 눈높이라는 말씀을 썼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업종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구조인 건데 최근 뭐 국내 증시가 지수가 뭐 빠르게 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코스피 지수 역시나 박스권 탈피는 또 어려운 구조인 건지 이게 시장과 또 업종 종목은 별개잖아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상 최고치 뚫어내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썼다 일단. 그죠? 우리 이번 코스닥 1000포인트도 그렇고 확실히 사상 최고치 뚫고 나면 뭔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건 일단 어쩔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아유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옛날에 사놨던 종목이 뜻하지 않게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걸 처분하려니 마음이 아프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던 종목들이 오, 그 가격 왔네. 아니, 최고치네. 이러면 오래 묵은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시장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박스피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레벨업 된 다음엔 박스피 이게 우리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업 된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이제 여기서 더 뻗어나갈 거냐, 진짜 4천, 5천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또 박스피를 탈피하는 거 보고 투자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들을 하시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같이 보조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지표를 오늘 하나 더 가져왔는데 네.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랑 그리고 수출 증가율 통계를 한번 그림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림을 보시면 뭐 훨씬 어떤 게 수출이고 어떤 게 코스피 지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런데 비해서 파란선은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 우리나라는 체감 경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내수 시장 체감 경기까지 좋아지는 시기는 되게 드물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추세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냐? 수출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 거죠. 내수는 안정적이니까 물론 2020년은 안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내수 경기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반면 수출 경기는 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외 경기 여건들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원래 좋은 내수 또는 안정적인 내수 플러스 알파 수출의 성장이 나올 때 그럴 때가 박스권을 뚫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 차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한 30% 증가할 때가 박스권 뚫는 시기인데 지금이 그렇게 되고 있죠. 제 생각에는 4월 달 수출은 40%도 넘을 것 같은데요. 아, 이대로 가면 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이 락다운, 선진국 락다운 들어갔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네. 올해 아무튼 저는 20% 이상의 수출 증가는 올해는 무난한 해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월간 기준으로 4, 50%도 나오는 달이 해다. 그리고 저 차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수출이 10%, 5%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폭발력을 가지고 4, 50%씩 회복되며 사상 최대의 수출 규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만 4, 50%가 아니라 절대 금액 자체가 역사상 최고라는 숫자들이 찍히는 시기들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이 좋아지는 업종이 몇 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좋았던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철강이네, 조선이네, 유한에 그리고 건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착착착착 지금 붙어가고 있고 이 산업들이 이제 상반기부터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도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은 있어서 물론 차익 매물은 소화하고 가야 한다. 그러나 뭐 역사상 최고치 못 뚫는다, 박스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수출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업종들은 계속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또 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워낙 힘을 못 써서 아니 이것도 수출주인데 이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외국인 때문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되게 편리한 시장이다. 어떤 편리한 시장이냐면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한국 잡으면 되고 한국에서 뭐 사?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서로 사면 되는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일단 되게 민감하고 베타가 크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경기 좋을 때는 이 시장에서 왕창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나빠지고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또 유동성도 되게 큰 주식이라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최근에 환율이
안타깝지만 계속 빠지면 좋은데 좀 오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환차선 문제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대표님 오시고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풀었습니다. 아,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5월에 다시 한번 또 모실 테니까 귀한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EAR 리서치 홍천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